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온 뭐더라 했더라 택배 개봉기 두둔 이미 열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와 에이블리에서 온 단가라 티셔츠. 이거는 제가 왜 샀냐면 저희 반 애기가 단가리 티셔츠 이 색깔을 입고 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애기와 다르게 귀엽진 않지만 데이케어 선생님이니까 조금 귀염뽀짝하게 옷을 한번 입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오! 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요새 날씨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데이케어에서 입기는 아까운데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다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 뭐냐면 제가 뿌링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가 뿌링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뭐 비비도 있는데 비비도 있으면 BHC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뿌링클 시즈닝을 또 주문했습니다. 와우.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팩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공눈물 3팩. 제가 라식했잖아요. 스마일 라식. 눈이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이것도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아직 새 냄새가 나네요. 이거는 검은색 조거 팬츠 오기 전에 산 건데 까먹고 캐나다에 안 들고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지금 또 신고 있는 바지인데 네, 지금도 입고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색깔 깜빡한 거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거는 노세범 선스크린이에요. 작년 여름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잘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부가 설명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그냥 하나 딱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 저는 이걸 애용을 했었어요. 이거 뭐지? 클렌징 폼이 같이 왔네요? 이거 뭐야? 맞아요, 이거 설사약. 여름에 하나쯤 음식 잘 상하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배달을 시켰고요. 이건 뭐지? 당근 토너 패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많이 선물 주고 제가 쓰고 하다 보니까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새로 주문을 했는데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정말 찾기 힘든 이런 서비스 한국에서는 어쩜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이건 핀인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와우. 이거는 제가 여기 샌들을 하나 사고 싶은데 한국 좀 예쁜 게 안 보여서 에이블리 뒤져가지고 후기 좋은 걸로 샀거든요. 신어볼게요. 새 겁니다. 오, 사이즈가 딱 맞아요. 컸으면 슬펐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쁘다. 여름에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발가락에 때가 많이 탈 것 같은데? 사이즈가 딱 맞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또 괜히 여기까지 배송시켰는데 못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와우. 와우. 갑자기 제 폰에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잠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제가 이제 라식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블루라이트 안경을 하나를 새로 사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 무슨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진짜 못생겼는데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한 5만원? 이렇게 안경을 팔더라고요. No way.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 블루라이트 안경을 샀거든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레이 컬러를 샀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을 원해서 사실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도 같기도 하고 살짝 도밑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살짝 왠지 일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혹시 심리상담 테스트 같은 거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선글라스도 시켰는데 이렇게 된 이상 조금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이 아이가 이제 대망의 선글라스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 젠틀몬스터 제니 안경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근데 못 샀어요. 왜 못 샀냐? 우선은 비싸더라고요.
월세를 내고 나면 반토막이 나는 나의 월급, 그리고 외노자로 살아가는 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다음을 계약하기로 했고요. 와, I hope it's good. Because I've been waiting for it.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름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선글라스는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 이 선글라스는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새팩이나 있지롱요. 제가 이 친구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여기에 그 청바지가 굉장히 많긴 한데, 저한테 일단 길이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수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숏 버전으로 이렇게 예쁜 색감의 힙한 바지가 나와 있길래 여름용으로 얇은 걸 하나 샀습니다. 입고 와볼게요.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옷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찾으면 예쁜 옷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오늘의 쇼핑하울은 제가 이제 프랭클 시즈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슈퍼스토어 가서 감자튀김이랑 치킨을 사왔거든요. 이제 먹으러 가봐야 돼서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